됐습니까? 박수 한번 쳐볼까요? 네, 박수는 나한테도 건강에 좋습니다. 네, 여러분 건강하셔야죠. 네, 그러면 우리 큰용 우리 단장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인사 말씀 한 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. 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셨어. 오늘 정말 날씨가 아주 여러분들 오시라고 이 노란 국화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시라고 정말 날 따뜻하죠? 며칠 전 날씨가 참 추웠는데 오늘 큰 용이 오니까 이렇게 마산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. 오늘 정말 그 노란 국화가 그 향기가 천리를 가죠. 십리 이상 갑니다. 그러나 이 향기보다 우리 인간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고 했습니다. 그죠? 우리 인간의 향기만큼 좋은 향기가 없어요. 사람은 그 사람이 머물고한 자리에 좋은 향기가 나야 됩니다. 그죠? 꽃보다 더 좋은 향기. 오늘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마산에서 개최하고 있는 국화축제 여기는 오동동 문화광장이죠. 오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보세요. 크게 환영의 박수. 이걸 가지고 되겠나.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예, 저는 이 큰용 꿈의 음악 여행 전국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예술단장 총지휘자 큰용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아마 한 10년은 더 사실 것 같아요. 그러죠? 네, 고맙습니다. 지금 제 뒤에 지금 무대를 차려놓은 이 북, 일명 난타 북소리인데 이 근처에 근교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근용예술단에 너무 이 공연을 잘하니까 한번 출연해보고 싶다 해서 멀리 전남 곡성에서 오셨습니다. 제가 그 초청장을 내었습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난타 북소리 네, 멀리서 오셨습니다. 아주 이 북장비랑 이 참 많습니다. 저기 큰 관광버스 있죠? 네, 제 차를 대절해가지고 왔는데 다시 한번 박수 두 분 세 분 치세요. 자 환영합니다 여러분. 박수 크게 한번 주세요. 네, 난타 북소리 우리 단장님 잠깐 오봉순 단장님 네네 잠깐 오셔서 이쪽 곁으로 오세요. 네네 아주 제 가까이 오세요. 제 옆에 서기도 힘든데 이런 기회가 자주 없습니다. 네 다음에 또 저희들 또 불러주시면 저희들 또 담내로 또 곡성으로 한번 달려갈게요.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참 좋고요. 이 마산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바로 이 오동동이에요. 이 좋은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 모셨습니다. 네, 열심히 해주시고요. 자 다시 한번 큰 박수로서 정해주세요. 자 남타 북소리 자 들어갑니다. 네, 네 우리 큰용 단장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제가 이분들을 꼭 한 곡 한 번 더 소개를 해 올려야 합니다. 전라남도 곡성에서 오셨는데요. 네, 2017년 대한민국 전국 국악예술대회 종합대상 국회의장상을 수상을 하셨고요. 미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, 독일, 필리핀, 몽골 등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알리는 분들입니다.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. 이 난타 공연 전라남도 곡성에서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주면서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들도 다음에 곡성에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그러면 네, 난타 공연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.
감사합니다. 네, 정말.